야자. 이 야자라는 단어를 보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열대지방에서 자라는 야자나무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그보다 우리나라에서는 야간 자율학습의 줄임말을 떠올리시는 분들도 적지 않을 겁니다. 학생들의 학력을 높이기 위해 정규 수업 이외에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으로 마련된 야간 자율학습. 이른바 야자는 학생의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에 따라 2017년부터 대부분 자율선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지방의 한 학교에서 야자를 강요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학교 측은 코로나19 이후 학생들의 학력이 떨어져 공부 시간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야자 참여를 설득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야간 자율학습에 모두 참여한다고 해서 학력이 향상될 것인지는 의문이라는 게 학생들의 반론인데요. 학원 수업 등 자신만의 계획이 있는데 학교가 획일적인 학습을 강요한다는 겁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창의적 인재를 육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높습니다. 그럼에도 교육 방식의 변화는 아직 더디기만 한데요. 야간 자율학습이 교육 현실을 반영한 어쩔 수 없는 고육지책일까요? 아니면 시대착오적인 구시대의 유물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